다음 8번입니다. 가스 차단기 G12의 특징을 다섯 가지 쓰시오. 뭐 결국에 SF6에 해당되는 장점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우선은 밀폐 구조이다. 뭐 밀폐 구조라서 소음이 없고 소형 경량화할 수 있다. 물론 꼭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절연거리, 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연거리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근거리 고장에서 가혹한 제기 전압에 대해서는 성능이 우수하다. 무슨 얘기냐면 갭패서지가 좀 적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G12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호시 아크가 안정적이다. 안에 SF6가 소호 성능이 아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소호시 아크 안정도가 높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결국은 SF6가 사용되는데 얘가 추위에 좀 약합니다. 수분이 함유될 경우에도 약하고요. 그래서 별도의 온도를 보정해주는, 저온으로 떨어졌을 때 온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별도의 장비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거 외에는 아주 우수한 우리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345, 765 이런 계통에서는 우리 가스 차단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8번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9번이고요. 송전 전압이 66kV의 3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1선 지락사고 영상 전류가 I0가 50A가 흐를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 작용에 의한 전압은 얼마를 뭐 계산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전자 유도 전압. 우리 E는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그리고 전류 I 지락 전류죠. 여러분들 사실 이 지락 전류 어떻게 구하시나요? I0 곱하기 3 하시죠. 우선은 3상 3선식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 다 주어졌죠? J 오메가 2파이 F고요. 예,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구해졌고요. 병행거리는 10, 100, 킬로미터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미터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미리 헨리퍼 킬로미터니까 이것도 고쳐주시면 되죠. 그냥 킬로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킬로미터로. 바로 곱하면 미리 헨리 단위로 나오죠. 미리 헨리로 나오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전류. 지금 얘가 그죠? 50A 곱하기 3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뭐 크게 어려움 없으십니다. 요게 어떤 거였나요? 전자 유도 전압이고요. 정전 유도 기억하시나요?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A 플러스 C 플러스 CC. 예, 루트에 CA 마이너스 CA 마이너스 CB 가로 플러스 CB에 CB 마이너스 CC 그리고 플러스 기억하시죠? 요거 CC의 가로 CC 마이너스 CA 이렇게 해서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ABC, AAB, BBC, CCA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전 유도 작용일 때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두 가지 같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J 오메가 ML IG 지락 전류는 3I0라는 것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은 10번입니다. 그림 안에 전기 설비의 명칭과 그림에 전기 설비를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 네 가지를 쓰시오. 무슨 형태인가요? 그냥 바로 그냥 하고, 우리가 얘가 어떤 건지 모르더라도 여기 리액터가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 직렬 리액터를 연결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 전력용 콘덴서밖에 없으시죠. 전력용 콘덴서다 명칭은. 그래서 CS, 전력용 콘덴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얘를 다는 효과는 뭐가 있나요? 역률이 보상된다. 그래서 무효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다라는 건 설비 여유율이 증가할 수 있다. 전압 강하가 감소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전기 요금이 감소될 수 있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10번입니다.